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2시간 뒤인 오후 9시부터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최저 예상 기온이 영하 15도입니다. 이 강풍도 예고돼 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일 출근길도 걱정이지만 지금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김호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많이 춥죠?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인데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떨어지자 시민들은 중무장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보통 추위에도 더 강한 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북극 주변을 맴돌던 찬 공기가 헐거워진 제트기류를 밀어내고 한반도 상공으로 다시 밀려듭니다. 한반도 전체는 물론 따뜻한 중국 남부지방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기상청은 잠시 뒤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발효되는 올겨울 첫 한파경보입니다. 21일과 22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에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영하 15도는 이번 겨울 최저기온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1도로 더 낮아집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충청 전북 지역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길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 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대욱 기자, 추워졌는데 눈도 많이 오네요. 네, 충남 서천 홍원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현재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새벽부터 내린 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닥치면서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대부분, 전남 일부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순창에 21.6cm의 눈이 내렸고 임실에도 10.5cm가 쌓였습니다. 이 밖에 충남 태안 12cm, 서천 11.7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은 온종일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진짜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이고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좀 불편해서 힘들 것 같네요. 눈을 치웠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눈이 오니까 이거 안 치우면 계속 쌓여갖고 더 힘들어져요.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무안 광주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10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하늘길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제주공항에선 항공기 14편이 결항되고 155편이 지연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657조 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의 증액을 막으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아도 되게 됐고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해온 R&D 지역화폐 예산을 일부 늘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은 약 657조 원.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수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항목에서 국방비 예산, 공적개발원조 예산과 예비비 등 총 4조 2천억 원을 깎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만큼 증액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요구해온 R&D 예산 6천억 원과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 증액을 우선 합의했습니다. 세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기조화에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마구잡이로 삭감한 미래 예산과 민생 예산을 제자리에 되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3년째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각 처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여야 첫 격돌 지점은 28일 통과가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한 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죠.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은 악법이라서 받지 못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그리고 총선 후 특검을 역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특검이 선거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내용을 생중계하도록 한 법안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을 감안한 여러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 가족 문제를 점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 이후 내내 공석입니다.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지적했던 한 장관도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사라질 경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한 장관은 오늘도 국회를 찾았지만 추가 해석을 자제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원로들을 만나 사실상 한 장관 추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의 상황이 1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윤 권한대행은 이번 주 내로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은 28일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특검법대로라면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명품 가방 의혹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최수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 총선용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내년 총선 이후 추진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시점을 운운하며 악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온 국민의힘이 악의 소굴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총선용이라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가야 된다? 뒤로 미뤄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총선과 맞춰갖고 타이밍을 봐갖고 전 그 송영길 대 명장 청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러 민주당은 특검법이 처리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추가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전 대표 정치 자금도 돈봉투 의혹 수사를 하다가 확대된 거 아니었냐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관계자도 특검의 수사 대상은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갈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과의 이견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붙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무엇이 정확히 논란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해서 논쟁이 뜨거운데요. 일단 왜 악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만든 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략 시간표를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가 이뤄집니다. 또 이후 특검 임명하고 수사 준비하면 대략 2월 중순쯤에는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수사기간은 70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4월 10일 내년 총선과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여당도 오늘 이 논리로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의 입장은 반헌법적 그 악법이기 때문에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시점이 문제라는 거고 또 여당에서는 그 법 자체도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거든요. 먼저 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이 국민의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법안을 보면요.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제외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하면 여기서 대통령이 골라야 하는데 친야 성향의 법조인 둘만 추천된다면 편파적이다 이거죠. 또 두 번째는 특별검사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요. 수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안을 보면요. 피의 사실 외에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 또 수사가 진행되고 매일 브리핑을 하다 보면 수사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민주당은요. 과거의 특검법이 다 저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과 비교를 해보니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검법에 특검팀에 한 장관도 소속됐지 않았냐고요.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습니까? 하지만 여당은요,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는 선거용이라는 게 분명하다면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요,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요, 민주당은 이 조항을 앞세워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망신주기용으로 문어발처럼 수사를 확장할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자, 어쨌든요. 28일에 법안이 처리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법안이기 때문에 28일에는 무조건 상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을 딱히 막을 방법은 없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국면 돌파 카드로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두는 안인데요.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마지막으로 이 비워둔 자리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반발 여론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또 내내 공석이던 문재인 정부와도 대비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당장은 거부권을 쓰지 않더라도 아예 받는 건 아니다. 아예 총선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열어두는 카드도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 독소 조항을 덜고 해볼 수는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는 거죠. 어쨌든 보니까 총선 앞두고 여당도 고민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부인 관련해서 특검법을 만약 거부를 한다면 그 자체로 여론이 좋을 수는 없겠죠. 특히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수도권이 불안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아바타 딱지를 떼기 위해서 또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거부권만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런 고민이 깊습니다. 네, 앞으로 잘 보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습니다. 신당 행보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필요하면 더 조치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늘 1시간 30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탈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대화할 것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지킬 것,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밑대로 가시라. 이 전 총리께서 탈당을 예고하시고 이런 상당히 지금
당으로서 어려운 공격이잖아. 이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뭐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더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선거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김 전 총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회동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뒤 첫 조사부터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측근들과의 말맞추기를 막으려고 변호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접견을 금지했죠. 송 전 대표 측은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부터 거부한 겁니다.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엄청 정신적인 충격에 몇 사람들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윤석열 정권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혐의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한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송 전 대표 배우자는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씨, 박용수 전 보좌관도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접견 금지는 통상 조치란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례적 조치가 아니다며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으니 방어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구속 수사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접견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순희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오늘 국회에서 관심 크게 받던데요. 빈칸 뭘까요? 네, 바로 이 독해진 한동훈입니다. 정확히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독해졌다고 말을 했는데요. 기자들 질문을 물리면서 한 말입니다.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돼서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딴 네, 이 화면 보시면서 이 하루 사이 한 장관 모습을 비교해 보면 독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거 볼까요? 네, 어제 아주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기자들을 보자 이 무선 이어폰을 빼고 이 가방을 툭 던지더니 7분간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네, 오늘도 어제와 이 똑같은 장소로 들어왔는데 한 장관 기자들을 이렇게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네, 뭐 한 장관 그동안은요 기자들이 질문하면 잘 답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 질문을 받지 않으려다가도 이 바닥에 앉아 기다리는 기자들을 외면하지 못했었죠. 예.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그럼 왜 갑자기 독해진 겁니까? 정답은 이 한 장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당 내에서 한 장관 말이 길다 보니 실수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긴 합니다. 이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비대위원장이 된 후 질문을 가려받으면 변했다는 비판이 나올 테니 미리 독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네, 왜 독해졌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86세대 정치인들인데 퇴출 대상? 물음표네요. 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이 86세대 정치인들의 퇴출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당사자인 86세대 정치인들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군 하나에나 지금 윤석열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몰아서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공격이고요. 네, 우상호 의원도 송 전 대표의 구설수일 뿐 86 전체의 구설수가 아니라며 섭섭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 깨끗한 정치를 외쳐오던 86 정치인의 배신이다 보니까 운동권 전체로 좀 질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도 86 정치인이죠. 거기다가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밝힌 명단에 86세대 의원 상당수가 포함됐는데요. 이 86세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학생운동 경력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됐죠. 민주당 주류 세력이 됐지만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패한 꼰대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86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리빌딩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쇠퇴하고 고정적이고 경직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실제로 민주당에 이 86세대들이 많아요? 네, 제가 직접 세어봤는데요. 현재 민주당 의원이 168명이거든요. 이 중 이 86세대 의원들이 50명이 넘더라고요. 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은 운동권 경력 하나만으로 30년 동안 혜택을 누렸고 초심을 잃고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86세대들 민주화 이룩에 헌신한 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닌 2023년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탈출에 성공은 했는데요. 이 부모에게 돈 2억 원을 요구한 이 유괴범 긴급 체포가 됐는데 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작은 체구의 어린아이가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갑니다. 10분 뒤 아이가 나온 아파트 단지로 순찰차 여러 대가 출동합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괴한에게 납치됐습니다. 남성은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아이의 눈과 입을 막고 기둥에 묶어 감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납치했으니 2억을 들고 오후 2시 도봉산역으로 오라고 협박한 겁니다. 아이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습니다. 범행 1시간 뒤쯤 아이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프를 풀고 탈출했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이가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적해 범행 8시간 반 만에 유괴범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달아난 걸 알고는 범행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남성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CCTV가 없는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고 있던 황색 점퍼를 검은색으로 뒤집어 입은 뒤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체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운전석에 자동차 루프 적재함이 날아들면서 고속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요즘 자동차 위에 짐 실는 이 적재함 많이들 달지요. 그런데 빨리 다니다가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잘 점검해보셔야겠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고속버스가 서 있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엔 커다란 검은 물체가 꽂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길이 2m가량의 대형 물체가 날아와 덮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입니다. 검은 물체는 다름 아닌 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적재함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사와 70대 승객이 크게 다쳤고 승객 8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버스 운전석 유리창에 꽂힌 루프 적재함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 분석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와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맞은편에서 달리던 승합차였습니다. 승합차 지붕에서 떨어진 적재함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버스 운전석 유리창을 덮쳤고 여파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10m 가까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화물고정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큰 걸로 나가는데 이거 모를 수 있겠어요?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도구 등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 설치를 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특성상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 업체를 찾아가 설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출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확인하시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는 271건으로 연평균 5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복궁에 낙서를 한 3명의 낙서범 모두 잡혔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처음에 낙서를 한 2명, 10만 원 받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영화 사이트를 홍보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자세 내용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들것을 끌고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파란 에어매트까지 챙긴 10수명의 대원들이 뒤따릅니다. 경복궁 1차 낙서범 중 한 명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검거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까 소방까지 함께 출동한 겁니다. 네, 소방관들이 되게 많고 저는 또 누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나 그러고서 옥상 올라가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경찰은 어제 저녁 7시와 7시 반쯤 수원시 자택에서 임모 군과 김모 양을 체포했습니다. 17, 16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인이 불법 영화 사이트를 홍보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5만 원을 두 차례, 모두 10만 원을 받고 문화재인 경복궁에 낙서를 한 겁니다. 경찰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낙서를 하고 도주한 이튿날 밤, 모방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고 귀가한 남성은 오늘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난 예술을 했을 뿐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숭례문 불태운 사건 언급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자기과시형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약물에 취해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구호조치 없이 떠난 이유를 묻자 의사를 부르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강남 압구정 대로변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사람을 친 신모 씨. 차량에 깔린 피해자를 보고도 신고나 구호를 하기는커녕 누구와 통화한 뒤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얼마 뒤 다시 되돌아왔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자 대뜸 화부터 냅니다. 20대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결국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 씨는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누구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이유를 추궁하자 구조를 요청하려고 약을 처방해준 의사를 부르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직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여유롭게 병원으로 걸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말 맞추기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끝까지 변명하던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그동안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뭐라 뭐 아무 그거 감정도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1심형을 선고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폭행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해동 씨,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씨는 김하성 선수가 주장하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르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김하성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전 야구선수 임해동 씨. 임 씨는 오늘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에서 쌍방 폭행 정황 진술이 나와 불리한 상황이지만 임 씨는 김하성 선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조사로 성실하게 소명하고 그러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술자리에서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김 씨의 군인 신분을 두고 협박해 임 씨에게 합의금으로 4억 원을 줬지만 그 후로도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씨 측은 김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술집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을 위반한 것도 김 씨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임 씨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5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는데 그중 폭행 사건 목격자는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임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한 약학대학의 합격자가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수험생 3명이 합격 통보를 받고 기뻐했는데 하루 만에 취소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 대학의 전산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이 발급한 합격증입니다. 지난 15일 수시 합격을 통보받은 수험생이 받은 겁니다. 가고 싶던 약대에 붙자 기뻐하는 것도 잠시. 다음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학에서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합격증은 예비번호와 함께 불합격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은 이런 사연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부모님도 많이 화가 났고 자신도 하루 종일 울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수험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3명의 합격이 뒤바뀐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이없게도 대학 내 전산 오류가 이유였습니다. 특정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22명의 수능 성적을 0점으로 잘못 처리해 합격자를 발표했고 뒤늦게 오류를 확인한 겁니다. 수능 성적이 자동 업로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응시로 처리됐던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 오류를 수정하면서 불합격된 수험생 3명이 합격자로, 기존 합격자 3명이 불합격자로 뒤바뀌었습니다. 졸지에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을 노려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학교 측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도 지원자와 학부모에게 사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허술한 입시 관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최근 경찰이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초과 근무 자제령을 내려서 논란이 일었죠. 이 와중에 경찰 간부가 골프 연습장에 다녀오고 나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최근 경기 북부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경정이 출퇴근 기록 시스템에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뒤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경정은 아침 출근 전 경찰서에 들러 출근 기록을 한 뒤 경찰서 인근 골프 연습장에 다녀오고
퇴근할 때도 경찰서를 나가 골프 연습을 하고 난 뒤 다시 돌아와 퇴근 기록을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초과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할 때 각 경찰서 상황실에 비치된 기계에 지문을 찍거나 얼굴을 인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초과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 도입한 시스템인데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관리직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위 기간은 최소 두 달. 경찰은 A경정이 허위로 수급한 수당 1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A경정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A경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만을 메시지로 밝혀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일선 경찰관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신청 자제령은 논란 끝에 없어졌지만 여전히 눈치가 보여서라는데요. 장우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 땐 돈으로 주지 말고 휴가를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의 강력 사건 발생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면서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의 90% 가까이를 이미 10월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11월 초과 수당은 좀 안 나왔어요. 그때는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막 1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물을 못 받았죠.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경찰 내부망에 이유 불문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자제령을 철회했습니다. 각 경찰서 재량에 따라 꼭 필요한 초과 수당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 보며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어느 선을 정해줘가지고 이 이상은 좀 지양해라. 이게 예, 우리 이대령이 요즘 그래서 다들 빨리빨리 퇴근해요. 또 다른 경찰관은 초과 수당을 올려도 된다는 공지는 없었다며 현장 CCTV 보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나 치안 공백을 우려해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은 못하지만 사명감 열정 페이로 근무하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3년 뒤부터 개고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개 식용금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3년 유예기간 거쳐서 2027년부터는 개 사육과 도살, 유통 모두 전면 금지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자 식용개를 팔던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전업하거나 폐업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지만 지원을 넘어 보상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선거가 됐으니까 이미 끝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 그런 것밖에는 우리는 지금 바랄 것이 없어요.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보상 의무는 과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문제는 팽팽하게 맞서는 논쟁 주제입니다. 지난해 초복에는 개 식용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당장 개 식용 종식하라! 반면 지난달에는 대한육견협회가 개 수십 마리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고 와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해당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국회 본회의까지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성인이라고 속이고 술을 먹는 이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난처해진 음식점 주인분들 꽤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속은 거라도 이 청소년의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도 당했거든요. 이 정부가 이런 억울한 업주들을 구제해 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소주, 맥주, 안주까지 16만 원 넘게 나온 영수증이 보입니다. 또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미성년자들이었다며 신고는 안 할 테니 돈을 안 내고 그냥 가겠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왜 실물 신분증을 확인 안 했냐며 책임을 업주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갑이었죠. 우리가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의 한 달 문을 닫고 두 달 문을 닫게 되면 임대료나 고정비는 계속 내야 되는데. 이런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해 고의로 술,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구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 담배를 판매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주의 이의 신청이 있다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영업 정지 처분 등을 유예하는 관련 지침도 만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큰 러시아 현지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가치가 4천억 원이 넘는 이 공장, 어쩌다 이렇게 헐값에 넘기게 됐을까요?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10년 완공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장부상 가치는 약 4,165억 원입니다. 연간 약 2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을 현대차는 단돈 1만 루블, 약 14만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년 안에 공장 지분을 되살 수 있다는 바이백 조항을 넣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넘기는 겁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2021년 합산 점유율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장을 되사려면 러시아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가격 협상도 다시 해야 해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시장 재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 전쟁 이후에 회복을 할 때 대받는 조건에 대한 부분들 또 활성화에 대한 조건 이러한 전략을 얼마큼 짜서 제대로 구현을 하느냐가 앞서 일본의 리산 자동차와 프랑스 르노 자동차도 각각 1유로, 2루블에 러시아 공장을 현지 업체에 넘겼습니다. 이들 기업도 바이백 조건을 달았는데 현대차도 이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측은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기존 판매된 차량에 대한 AS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잠식해 현대차가 재진출해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두 달 후부터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2.5%, 1년에 2만 원 정도 보험료를 적게 내시게 됩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인하폭을 키웠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약 2.5% 내려갑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2.6%, 현대해상과 DB, 한화손해보험은 2.5% 각각 내립니다. 메리츠화재 인하율은 3%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평균 80만 원인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2만 800원 내려갑니다. 평균 30만 원인 이륜차 보험료는 2만 4천 원 내려갑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거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총 13조 1천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운전자들이 전체적으로 3천억 원가량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한 6-70만 원대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목돈이다 보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담이 돼서 뭐 할부로 내기도 하고. 보험료가 내린 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난 5년간 감소해 올해 상반기 78%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들을 만나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논의 초기 인하율로 1.5에서 2%가 거론됐지만 실제 인하폭은 2.5에서 3%까지 커졌습니다. 다만 업무용 차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후보로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이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또 선거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극성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한 사건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because you'll never take back our country with weakness. You have to show strength. 미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담자라고 판단해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 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사실상 출마를 금지한 겁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헌법 준수 선서를 한 공직자가 내란 등에 가담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수정 헌법 위반 사례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다음 달 4일까지 판결 효력 유예를 밝히고 트럼프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상당수인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실제 출마를 못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외신들은 미국 내 25개 이상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다른 주에서 유사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미시간과 미네소타주 법원에서는 기각하거나 대선 출마 자격에 판단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을 은신처로 사용했다며 병원장 신문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2차 휴전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최조를 받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의 한 병원장입니다.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병원이 사용됐다고 폭로합니다. 병원 시설 공격 명분이었던 하마스 은신설을 병원장의 입으로 확인하며 이스라엘군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CNN은 병원장이 자신의 의지로 발언한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에 이은 팔레스타인의 제2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의 두 번째 일시 휴전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스라엘이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질 30명에서 4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의 최소 일주일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교전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집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예고 없이 등장해서 안전에 치명적인 싱크홀. 서울 도로들을 조사해봤더니 종로, 을지로, 강남대로에 특히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싱크홀 위험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버스정류소 바로 옆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땅이 내려앉았습니다. 땅 하는 거 보고 싱크홀인가 보다 그 소방대원분들이 뜯어내니까 그 안에가 그냥 다 비어있어요. 올해 서울에서만 22건의 땅꺼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싱크홀 위험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집중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장착한 특수 차량이 도로를 오가며 지하 3m 아래 빈 공간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전자기파를 땅 밑으로 쏘면 특정 물체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전파를 수신 영상화하고 싱크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불시에 발생되는 치마치마를 사전에 막고자 내년에는 장비 확대와 인력을 확충해서 5,000km, 올해 10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서울 지역 도로 중 싱크홀 위험 구간은 1,850km에 달합니다. 특히 종로, 을지로를 비롯해 남부순환로, 논현로와 강남대로가 싱크홀 고위험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싱크홀 위험이 높은 강남 언주역 앞 도로인데요. 지난 9월에는 일주일 동안 두 번이나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상하수관 손상이나 땅 메우기 부실 공사 등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도를 5단계로 나눈 싱크홀 위험 지도도 내년 8월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아이가 보배인 저출산 시대에 품을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기들이 80명입니다. 이 아기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오래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동아일보 히어로 콘텐츠 팀과 3회에 걸쳐서 보도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던 여아 지유는 나흘 만에 짐을 쌉니다. 비인가 시설인 베이비박스에서 구청 공무원에게로 인수인계되는 겁니다. 신생아라서 지금 먹은 지 얼마 안 돼서요. 곧바로 향한 곳은 서울시 어린이병원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지, 장애는 없는지 등을 검진하는데 아기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체열에만 꼬박 30분이 걸립니다. 생후 엿새 된 아기는 병원에서 나와 또 이동합니다. 차 타고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유기된 모든 아이들이 거치는 일시보호소입니다. 출생 등록이 안 된 지유 같은 아이들은 이름 앞에 분명치 않은 존재라는 뜻의 미상이란 꼬리표가 달립니다. 너무 절단해. 이곳 일시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서울시내 보육원 중 빈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때마침 신생아 자리가 비어있는 보육원이 있어 갈 곳이 빨리 정해졌습니다. 2주 뒤 보육원으로 이동하는 지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새 진짜 많이 컸네요. 네, 볼도 살도 오르고요. 체지도 다 떨어지고 엄청 컸어요. 지유는 유기 후 18일 동안 5곳 관계자의 품을 거쳤고 베이비박스, 일시보호소, 보육원 등 거쳐도 3번 바뀌었습니다. 태어났어도 존재하지 않던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가 되어갔지만 새 가족을 찾는 입양까진 보육원에서 최소 1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6명의 스타가 등장하는데 신입 이정우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정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공개된 포스터엔 6명의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이정우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6명 중 유일한 신인 선수라는 점에서 현지의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입단식을 마치고 귀국한 이정우는 미리 본 홈구장에서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바다로 빠진 홈런볼을 배를 타고 죽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경기장 내부는 더 특이합니다. 전형적인 좌우 대칭, 부채꼴 모양의 다저스 스타디움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담장보다 우중간 담장이 훨씬 먼 특이한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우중간 공간이 넓습니다. 왼손 타자 이정후에겐 큰 이점입니다. 지난 시즌 이정후의 타구 절반 이상이 우중간을 향했습니다. 오른쪽 외야가 넓으면 2루타나 3루타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발이 빠른 데다 출루율과 장타율까지 높은 이정우의 2루타와 3루타 성적은 KBO에서 압도적입니다. 우중간 넓고 좌우중간을 좀 잘 갈라서 칠 수 있는 그런 개비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제 장점을 잘 살리면 저한테 잘 맞는 구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LB.com도 이정우의 스타일이 외야가 비대칭의 오라클 파크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우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개인 훈련을 하고 내년 스프링 캠프가 열리기 전 출국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쌓인 눈이 다 녹기 도전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치는데요. 파주는 영하 19도, 대주 영하 9도로 전국에 찬 기운이 감돌겠고요.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21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70cm 이상, 전북에도 많게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대비가 단단히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강릉 영하 10도, 부산 영하 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이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제주에 눈이 이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건 사고 많아지는 연말인데 최근까지 경찰에 초과 근무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다 써서 수당 줄 돈이 없으니 초과 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잠복 근무하다 중간에 퇴근할 수도 없으니 수당 포기하고 그냥 근무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야가 내년도 657조 원의 예산안 합의했습니다. 경찰들 사기 꺾고 치안 공백 생기는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 써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쓸데 있는 예산, 쓸데없는 예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와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